추억의 올드팝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팝스라운지 복합문화예술회사 아트콜라주장의 장순용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순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오늘은 조금 센 음악들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고딩 락 그리고 헤비메탈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은 1980년대 그 영국에서 인기를 얻은 대중음악의 한 장르인 락 음악의 다양한 하위 장르 중에서 고딩 락과 헤비메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고딩 락을 살펴보면요, 종종 고스로 취약되는 고딩 락은 1980년대 초에 포스트 펑크 장르에서 발전한 음악 장르로 어둡고 일반적으로 키보드를 많이 사용하는 음악 스타일에 내적이고 우울한 가사를 결합합니다. 네, 키보드 많이 쓰고 좀 음악 스타일이 내적이고 우울한 가사. 예, 우울한. 예. 어떤 밴드들이 그러면 주목을 받았을까요? 예, 그 주목할 만한 초기 고딩 락 밴드로는 그들의 곡인 그 벨라 루고시스 데드가 종종 최초의 고스곡으로 인용되는 바우하우스하고요. 고딕 락이라는 용어를 만든 것으로 언급되는 수지 앤 더 벤시스, 그 다음에 더 큐어, 시스터스 오브 머시, 필즈 오브 더 네프림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딕 락은 그 사탄 숭배 등 다양한 모럴 패닉과 관련되면서 이 악명을 얻게 되었고요. 네. 1980년대에 클럽, 다양한 패션 트렌드, 인기를 얻은 수많은 출판물을 포함하는 더욱 넓은 범위의 고스 서브컬처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렇군요. 고딩 락에서 보니까 다양한 문화가 파생이 됐네요. 네. 네, 고딩 락 얘기였고요. 헤비메탈 장르도 볼까요? 네. 다음으로 헤비메탈 장르를 살펴보면 1980년대 초에 주다스 프리스트, 아이언 메이든, 섹슨, 모터헤드의 그 앨범이 영국 탑 10에 진입하면서 그들의 음악 스타일을 포함하는 뉴 웨이브 오브 브리티시 헤비메탈이 주류 음악에 진입하게 됩니다. 네. 이 가운데 모터헤드는 1981년에 발표한 No Sleep Till Hammersmith라는 그 앨범으로 이 새로운 유형에 포함되는 메탈 밴드 중에서 영국 차트 1위를 최초로 차지한 밴드가 되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그 헤비메탈이 다양한 그 하위 장르들로 세분화되면서 그 장르들의 주 무대가 대부분 미국과 특히 그 독일과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국가인 그 유럽 대륙으로 옮겨갔고요. 이곳에서 대부분의 주요한 헤비메탈의 하위 장르들이 탄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980년대는 그 70년대까지와 좀 다르게 락이나 메탈의 그 다양한 그 하위 장르들이 많이 탄생을 하는 좀 그런 어떤 특징이 있었던 시기였고요.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드릴 그 이제 좀 그 메탈의 그 하위 장르들은 구체적으로 좀 정의를 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모럴 패닉과 관련된 용어들이 좀 많아서요. 방송에서 조금 좀 그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의는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에서 개발된 스레시 메탈과 데스 메탈을 포함하는 이런 헤비 메탈의 하위 장르들은 그 이후에 영국 음악가들에게 채택이 되었고요. 또한 헤비 메탈의 하위 장르인 그 블랙 메탈과 파워 메탈은 유럽 대륙에서 발전했지만 영국 밴드인 베놈의 영향을 받았고 미국에서 개발된 둠 메탈은 파간올토와 위치파인더 제너럴을 포함한 영국의 여러 밴드들에게 채택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뮤지션의 곡을 들어볼까요? 예, 오늘 소개할 노래는 화이트 스네이크의 그 Here I Go Again인데요. 화이트 스네이크는 1978년에 런던에서 결성된 영국 출신의 하드락 밴드로 원래 그 딥퍼플의 그 리드싱어였던 네이비 커버데일의 백밴드로 결성되었습니다. 네. 예, 그 후 이 밴드는 자체적인 밴드로 발전했지만 네이비 커버데일은 이 밴드의 결성부터 현재까지 유일한 멤버입니다. 그렇군요. 화이트 스네이크, 초기에 영국이랑 유럽, 일본 쪽에서 큰 성공을 거뒀죠? 네네, 맞습니다. 그들의 앨범인 그 Red and Willing, Come and Get It, Saints and Sinners는 모두 영국 앨범 차트에서 탑10에 진입을 했지만 1980년대 중반은 무렵에 그 네이비 커버데일은 화이트 스네이크가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북미 지역 돌파를 목표로 삼게 됩니다. 미국 레이블이었던 그 게펀 레코드의 후원에 힘입은 화이트 스네이크는 1984년에 Slide It In을 발표했고 네. 1987년에는 그룹의 이름과 동명의 제목을 가진 앨범을 발표했는데요. 이 가운데 1987년 앨범은 현재까지 가장 큰 성공을 거둔 그들의 앨범으로 미국에서 800만 장 이상 판매되었고 이 앨범에 수록된 그 히트 싱글인 Here I Go Again과
Is This Love를 탄생시켰습니다. 네. 예, 초기 사운드는 브루스 록이었지만 1980년대 중반에 더욱 상업적으로 접근 가능한 하드록 스타일로 이동하기 시작했던 화이트 스네이크는 1988년 브릿 어워드의 최고의 영국 그룹을 포함해서 여러 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그룹 화이트 스네이크의 Here I Go Again은 어떤 곡이죠? 예, Here I Go Again은 원래 그 1982년 앨범인 Saints and Sinners에 수록된 노래로 1987년에 그룹의 이름과 동명의 제목을 가진 앨범에 다시 녹음되어 수록되었습니다. 네. 이 노래는 같은 해에 새로운 라디오 믹스 버전으로 다시 녹음되었고 싱글로 발표되어서 1987년 10월 10일 빌보드 핫 100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노래는 빌보드 핫 100 차트에서 그들의 유일한 1위 곡으로 1987년 11월 28일 영국 싱글 차트에서 9위를 기록했고 이 노래의 1987년 버전은 1987년 10월 24일에 캐나다 싱글 차트에서도 1위를 기록했습니다. 대단한 곡이네요. 예. Here I Go Again. 지금까지 명곡으로 기억되고 있죠? 네, 그렇죠. 2003년에 영국의 대중음악 잡지인 Q 매거진은 1001개의 최고의 노래 목록에서 이 노래를 962위로 선정을 했고요. 네. 2006년에 이 노래의 그 1987년 버전은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케이블 방송사인 VH1이 선정한 1980년대 최고의 노래 100곡 중 17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또한 그 2012년에 롤링스톤즈가 실시한 독자들을 대상으로 한 투표에서는 역사상 최고의 글램메탈 노래 탑 10곡 중에서 9위를 차지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우리 메탈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은 네. 항상 공교롭게도 네. 저희 지금 같이 프로그램 하고 있는 기술 감독님이 네. 네, 이쪽을 좋아하시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이거 소개할 때마다 앞에 앉아 계세요. 아, 그러시군요. 우리 코너 내용을 알고 들어오시는 건 그건 아닙니다만 네. 메탈리카 뭐 이런 쪽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직접 치시기도 하고 아. 네. 자, 오늘은 화이트 스네이크 Here I Go Again 이렇게 들으면서 팝스 라운드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 잘 들었고요. 지금까지 복합문화예술회사 아트콜라 주장의 장승용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